안양하라 선수들 워낙 슈팅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. 자 빠르게 역습 치고 들어갔던 이영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플로로펠 슛이었습니다. 어제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이영준 선수. 그렇습니다. 아래쪽에서 신영윤 체킹이 있어 넘어졌습니다. 곧장 일어섰고요. 반대쪽에서 멀리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. 오늘 경기에서는 선제골 기록하는 안양할라 알렉스 플란트가 오늘 첫 골을 기록합니다. 자, 말씀드렸다시피 중거리 슛인 만큼 골키퍼들은 멀리서 쏘는 슛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. 예. 골대 앞에서 불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자, 알렉스 플란트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고요. 오늘 경기 첫 골 기록하면서 1-0으로 앞서다가는 안양할라가 되겠습니다. 안양할라는 에릭 리간 선수도 그렇고